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통신의 개요와 그리고 정보통신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각 기기별 특징과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단말장치 부분입니다. 자, 단말장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전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최종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기에는 저속 단말기의 형태이지만 현재는 자체 처리 능력을 가진 지능형 단말기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간의 위치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즉 사용자에게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자, 단말장치의 기능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입출력 기능, 그리고 전송 제어 기능, 그리고 기억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입출력 기능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역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그리고 키보드가 입력 장치가 되겠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나 프린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출력을 담당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송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로는 장비 간에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을 행하기 위한 전송 제어 절차를 수행한다. 그래서 송수신 제어 기능, 그리고 입출력 제어 기능, 오류 제어 기능 같은 전송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기능도 역시 단말 장치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송수신 정보의 일시적인 저장, 그리고 또는 정보의 그 후처리 기능들을 기억 기능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자, 단말 장치를 분류를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분류로는 범용 단말 장치, 그리고 전용 단말 장치, 그리고 복합 단말 장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범용 단말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들은 표시 장치나 광학 인식 장치, 그리고 인쇄 장치, 그리고 뭐 기억 장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범용 단말 장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전용 단말 장치라고 하면은 은행이나 의료 정보용으로 사용이 되는 장치들, 또는 증권용이나 또는 뭐 교육용 등으로 쓰이는 그러한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단말 장치는 지능 단말 장치와 원격 일괄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말 장치를 기본적으로 분류해 놓은 세 가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말 장치 사이의 접속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말 장치 사이에는 접속 규격을 지켜서 이 장치 사이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DT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T라고 하면은 데이터 단말 장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DC라고 하면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정기적인 접속 규격을 위해서 표준 관련 기구들이 표준안을 제정했다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단말 장치가 회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규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격에서는 기계적, 그리고 정기적, 그리고 논리적인 조건을 정의를 해놨다라고 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해놓은 규격들인데, 그 중에서 OSI 참조 모델이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과 관계된다라고 했죠. 이때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차후 여러분들이 이 다음번에서 배우실 OSI 7계층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 중에서 최하위 계층이 물리 계층인데, 그 7계층 중에 물리 계층과 관계되는 그러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성을 정해 놨다라고 아래쪽에 보이죠. 네 가지 특성을 보시면은 먼저 기계적인 특성은 접속 핀의 크기나 또는 개수 등의 그러한 물리적인 특징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정기적인 특성 중에서는 전압 등에 관련된 특성,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각 핀의 기능에 대한 특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절차적 특성은 신호 전송 절차에 대한 특성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 규격 표준안을 보시면은 뭐 V 시리즈, 그리고 X 시리즈, 그리고 RS232C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여러분들이 그 정해놓은 표준안이라고 보시면은, 전송을 위해 정해놓은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예, 뒤에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ITU-T에서 제정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한 이 DT와 DC, 즉 단말 장치와 그리고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 간의 접속 규격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X 시리즈에서는 공중 데이터 교환망 을 통한 이두 가지 간의 접속 규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규정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S232C도 마찬가지로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한 두 가지의 접속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안이 바로 RS232C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TE와 모뎀 사이의 접속 규격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는 데이터 단말 장치 그리고 변복조기 사이에서 어떤 규격을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단말 장치에 해당하는 DT 그리고 변복조기에 해당하는 모뎀이죠. 그래서 모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신호의 변조와 복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말의 접속 규격은 EIA에서 정의한 RS232C 그리고 ITU-T에서 권고한 V 24 등의 규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V 시리즈는 ITU-T에서 제정한 것을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232C 케이블은 25핀, 그리고 이 중에서 2번과 그리고 3번 핀이 이 DT와 DC 사이에 수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말의 전송에 관련한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교환 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환 기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기기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통신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회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할된 회선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설정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교환기기가 하는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교환기기는 전용 회선을 사용할 시에 고장에 대비한 예비 회선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환기기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는 자동응답기가 있는데요. 이 자동응답기는 카드로 만들어져서 보통 변복조기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터미널 이용자의 호출을 컴퓨터에 접속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 교환기기는 자동 호출기가 있는데요. 이 자동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터미널이 다른 컴퓨터나 또는 터미널과 교환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원할 때 상대방을 호출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동식 다이얼링에 의한 호출 방법, 그리고 자동식 다이얼링에 의한 호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때 자동식 다이얼링에 의한 호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동 호출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환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보셨고요.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송기기와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단말 신호 변환기라고 하면은 단말 장치나 그리고 컴퓨터의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맞게끔 변경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또는 통신 회선의 신호를 단말 장치나 컴퓨터에 맞는 데이터형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전송 회선의 가장 양 끝에서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신호 변환기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 변환기는 아날로그에서는 사용할 때는 변복조기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사용할 때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변조와 복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신호 변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호 변환기 그 종류들은요. 먼저 모뎀, 그리고 전화기,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유닛, 그리고 음성 결합기, 그리고 코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모뎀이라고 하면은 변복적이죠.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가 합쳐진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컴퓨터에서 나가는 디지털 신호를 전화 회선을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아날로그로 바꾼다. 그래서 이것이 변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내는 신호는 항상 디지털 신호예요. 0과 1의 디지털 신호인데 이것이 전화 회선을 따라가면서는 0과 1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죠. 그래서 그러한 변조 기능을 담당하고 반대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컴퓨터로 보내주는 복조 기능도 역시 모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그래서 전기로 보낸 신호를 받은 측에서는 어때요?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음성 통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디지털 서비스 유닛은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를 원래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그래서 디지털 전송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그러한 중단 장치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 한번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 유닛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장비이고요. 자, 회로의 구성이 간단하고 그리고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하기 때문에 고속의 전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음성 결합기는요, 단말 장치와 그리고 전화기를 연결하기 위한 모뎀의 일종이다라고 했고요. 자,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음향 결합기에 결합시켜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에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편입, 지금 비동기 전송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비동기 방식은 뒤에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자, 비동기 전송에 해당하는 주파수 편입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위 중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음향 결합기의 특징이고요. 자, 코덱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 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로부터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코덱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했죠. 자, 이때 PCM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PCM 방식은 역시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실 텐데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신호를, 자, 내가 원하는 만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해낸 데이터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복원해서 아날로그로 신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신호 변환을 할 때의 신호 변환기와 그리고 기능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 회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회선은 컴퓨터나 시스템 단말 장치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로 전송되는 물리적인 전송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데이터가 지나가는 전송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선 매체는 꼬임선이라든지 또는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것들이 해당하고요. 무선 매체는 지상 마이크로파, 그리고 위성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통신 회선의 종류들과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꼬임선은 먼저 물리적인 특성은요. 나선 형태의 절연된 두 개의 구리선이 상호 전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서로 감겨 있는 형태의 케이블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두 개의 그 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가 바로 꼬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꼬임선은 다른 전속 매체에 비해서 저가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쉽고요. 그래서 가정용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 연결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위스트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케이블이 되겠고요. 자, 다른 전속 매체에 비해서 대역 폭이 넓지 못하다. 그래서 고속 전송도 제한적이다. 대역 폭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 간의 그런 간섭이라든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동축 케이블입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첫 번째로 일단은 동일한 동심축을 외부의 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절연체를 씌우고 그 위에 그물 모양의 구리망을 둘렀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어떠한 절연체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광대역 아날로그나 또는 고속 디지털 전송에 사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광섬유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동축 케이블은 트위스트 페어보다는 우수한 주사조를 가지고 있고 혼선과 방해를 훨씬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의 케이블 회선 중에서 가장 문제 출제에 대한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광섬유 케이블은 이 코어와 클래딩 코팅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신호가 코어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클래딩에 반사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데이터의 전송과 그리고 증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시외 교환, 그리고 가입자 로프, 근거리 통신망에 응용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광섬유 케이블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광섬유 케이블은 뭐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데이터 유실이 적겠죠. 자, 유선 매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높은 주파수 대역 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높겠죠. 그리고 가늘고 가벼워서 설치도 쉽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이나 또는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대신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접속과 확장이 어렵다라는 것도 이광 케이블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통신 제어 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는요. 먼저 다중 접속 제어, 그리고 교환 접속 제어, 통신 방식 제어, 경로 설정 제어 같은 제어의 기능을 먼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그리고 응답 제어 같은 동기 및 오류 제어. 우리 동기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동기 비동기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데이터를 내가 보낼 때 주는 신호를 말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제어들도 역시 통신 제어 장치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외에 기밀 보호라든지 제어 정보 식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통신 제어 장치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통신 제어 장치. 그래서 기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통신 제어 장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 제어 처리 장치. 즉, 문자와 그리고 메시지의 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제어 처리 장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처리 장치, 즉, 메시지의 조립과 처리를 담당하는 전처리 장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통신 제어 장치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아기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목적으로 한 기계로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속 단말기 속도의 합과 그리고 고속 채널의 속도의 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다중아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대역폭이 같고 규칙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다중화기는 저속 터미널이 하나의 통신을 통해서 저속 채널에 결합된 형태의 신호를 전송하고 그리고 수신 측에서 받을 때에는 몇 개의 터미널 신호로 분리해서 받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중화기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입니다.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하나의 물리적인 통신 채널을 여러 개의 주파수 채널로 나누어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는 저속 데이터를 각기 다른 주파수로 변조해서 선로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주파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주파수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신호를 분할해서 보낼 수가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전송되는 각 신호의 반송 주파수는 동시에 전송이 된다. 그리고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폭보다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는 반송 주파수를 나눌 때에는 각 신호의 대역폭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의 특징이죠. 자, 두 번째로 시분할 다중화기입니다. 자, 시분할 다중화기는 여러 회선들의 음성 정보, 즉 음성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음성 정보를 아주 작은 시간으로 나누어서 일정 순서대로 배정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속의 한 전송로로 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분할 다중화기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내보낸다라고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외 나머지 다중화기는 뭐 지능 다중화기, 그리고 광대역 다중화기, 역 다중화기 등이 있는데, 지능 다중화기는 데이터 통신에서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하나의 전송 매체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다중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대역 다중화기는 여러 가지 다른 속도의 동기식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광대역 전송 매체로 보내는 그러한 시분할 다중화기가 되겠고요. 자, 역 다중화기는 하나의 신호를 두 개의 저속 신호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중화기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집중화기입니다. 집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저속의 장치들이 속도가 빠른 하나의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집중화기의 특징은요. 먼저 통신량이 많을 경우에 적절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회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신량이 많을 경우에 집중화기를 사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중화기보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로 동기식에 사용한다. 자,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용률이 낮거나 또는 불규칙한 전송에 적합하다. 그리고 DTE 회선수의 합이 집중통신 회선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중하기의 그 특징에 해당하고요. 집중하기 종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데, 전단위 처리기나 또는 선로 공동 이용기, 모뎀 공동 이용기 이러한 것들이 집중하기의 종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접속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의 이 접속 장비라고 하면은 그 종류들과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허브는 랜에서 수신한 정보를 모든 포트로 전달하거나 또는 반복해주는 리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허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허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대용량 큰 규모의 어떠한 랜선을 구축을 할 때에는 허블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자, 브릿지가 하는 역할은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을 한다. 그래서 패킷을 적절히 중계하고 필터링하는 장치다라고 했는데요.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랜과 랜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 위치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 트래픽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패킷에 있는 주소 정보를 사용해서 전송해주는 중간적인 전송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신되는 패킷, 즉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그 단위를 패킷이라고 나누는데요. 그래서 수신되는 패킷을 확인해서 해당 포트에 연결된 장비를 인식한 다음에 다시 패킷을 적절한 포트에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스위치가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라우터는요, 동일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간을 서로 연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네트워크가 서로 분산이 되는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브릿지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 브릿지가 가지는 기능에 추가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서 네트워크 또는 자신의 네트워크 내 전송 경로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라우터가 하는 역할 중에서 큰 역할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주소와 그 주소에 해당하는 경로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느 경로로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리피터는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 매체상에 흐르는 신호를 정형 증폭 중계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증폭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OSI 참조 모델을, 즉, 우리가 네트워크의 7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비이다. 그래서 가장 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인접한 두개 이상의 데이터 네트워크 간의 신호를 전송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재생하고 복사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전송이 되다 보면은 약해지기도 하고 잡음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피터를 통하면 다시 한번더 신호가 깨끗하게 증폭이 되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요,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인터다라고 했는데, 네트워크의 구조가 서로 다를 경우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자신에게 맞게끔, 자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맞게끔 구조를 변경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IP 설정을 할때 보시면은 설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IP 주소라든지, 뭐 DNS의 서버라든지, 또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신에서의 접속 장비와 그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정보통신기기는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분류별로 어떠한 기기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통신기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